흥정 씨 찍는 뮤비마다 키스 신이 있어요. 그래서 아니, 한글에는 없었어. 연애 굳이 안 해도 된다. 에이. 네. 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근데 키스씬이 나와도 이거 이거는 그렇지 않아 뺀 적도 없죠. 그렇죠. 굳이 제가 누가 빼겠어요. 아니 좀 키스씬 한 적 있나요? 미치고 그러세요 본인이. 근데 저는 이제 굳이 하지 않아도 네. 어떤 느낌인지 일단 아는 그리고 그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아이돌 그룹 멤버가 매니저를 통해서 만나자고 대시한 적이 있다던데. 거기 매니저가 연락이 와서 우리 소속사에 시경 씨를 너무 좋아하는 되게 예쁜 친구가 있는데 네. 좀 한번 술 한번 먹자고. 그래서 저는 정말 내 평생 이런 일이 있구나. 올 것이 왔구나. 누굴까 막 너무 고민했는데 쟤예요, 쟤. 이쁜 건 맞더라고요. 네. 사실 그날 딱 뵈니까 정말 그 표정에 실망감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. 정말 너무 난 너에게 너무 실망했어 라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. 아, 네, 좋아요. 근데 사실 제가 뭐가 좋아요? 네. 그리고 실제로 제 노래를 듣고 가수의 꿈을 키웠대요. 그러고는 슈퍼주니어가 된 거야. 노래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. 노래 한번 시켜봤더니 네, 창법도 비슷하고 네. 저한테는 되게 고맙고 반가운 후배죠. 네. 확실히 제가 고마운 후배인 것 같습니다.